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돌리세 모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
우리 받아 놓고 버리라 그날에 버리라 기름 부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길 잃은 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생각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주의 거룩한 법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였나이다. 우리 안에 건전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여하는 저희들을 용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그 피공로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참여하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부터 경건하고 건전하게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동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영광이 여기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올해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쓰자. 과거 진보 정권이 좀 잘못된 점이 있다. 또 야당에서는 그건 학자들이 자연히 할 거지 무슨 유신 독재를 미워하려고 그러냐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꿉니다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또 대학교 교수도 수천 명이 서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이걸로 지금 너무 갈등을 유발하지 않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역사는 사실인데 이건 해석을 하거든요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 답답하지요 힘 있는 사람은 횡포를 부린 것 같고 약한 사람은 꼼짝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왜 악한 자가 저렇게 득세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어째서 허용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날카로운 질문이죠. 오늘 현실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겁니까? 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포악한 바벨론 가장 잔인한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심판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공산주의를 이 땅에 왜 아직까지 놔두십니까? 저 불의하고 부패한 악한 독재정권 아닙니까? 그 밑에 고생하는 사람들 그대로 두십니까? 저 독재자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전 백성을 억누르는 저런 사람을 놔두십니까? 자, 1장 11절은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억압하고 남에게 횡포 부린 사람들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나운 백성을 일으켜서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고 현재는 교회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고가 생길 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이루는데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파리에서 유명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가서 그 엄청난 빌딩을 비행기를 뺏어가고 비행기로 부딪혀갖고 폭파시켜서 그때 한 5천 명이 죽었지요. 미국의 심장부, 뉴욕 그것도 엄청난 건물을 전 세계가 경악할 노릇입니다. 이번에도 극장에서 음악회 하고 있는데
총을 들고 가서 막 그냥 무차별 사격해서 수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할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걔들에게는 마약을 준 것 같아요. 환각제를 먹고 그거 먹으면 그냥 정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쇠뇌 교육을 시키죠. 너가 이렇게 하고 죽으면 순국이고 순교고 이슬람한테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고 이렇게 살라니 차라리 거기 가거라. 그리고 이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참 우려스럽지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악은 횡행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력을 잡고 있고 여전히 불평등 불평등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노동자들이 막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막 격렬하게 대모하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기본 원칙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자, 13절도 한번 봅시다. 또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정결해서 차마 악한 것은 보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을 보고 계시고 저 악한 자를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악한 자를 통해 일을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결국은 통제하고 계시고 천천히 가시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1장에 이런 갈등과 혼란과 불평과 원망이 2장으로 갑니다. 질문을 수없이 던진 회의하는 선지자 하박국, 2장 가서 1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나 기다릴란다. 내가 이렇게 수없이 호소하고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말씀 주시겠지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해주십니다. 문서로 해주십니다. 기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명백히 새겨라. 기록되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소홀히 하니까 아주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뚜렷하게 기록하라. 3절이 핵심이죠. 3절은 뭐라고죠? 읽어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천천히 시간 개념이 달라. 우리는 1년 2년이 그만데 하나님은 달라요. 아니 때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전혀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루신다. 천천히 완전하게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의 때는 한치도 오차 없이 성취될 거다. 노아에게 홍수가 내려온다고 말했다.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벌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2절 3절을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섭리에 대한 확신,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주의 날은 이루어진다. 계시록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성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뉴스, 사람들의 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 그 사람은 불평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말씀, 계시되었다. 감춰진 것을 묵시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계시는 성취되니까 그 빛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현실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내가 판단하고 살 거냐. 높이 계신 하나님, 그분의 묵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원칙,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원칙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의 원리, 그의 계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술 취한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교만이 들어오면 술 먹은 것처럼 자기가 부풀어 올라. 그런데 성경은 너는 반드시 망한다. 네가 그렇게 했던 것은 반드시 풍선처럼 터져서 허무하게 사라진다. 구절에 보면 탐심의 죄악이지요. 이 사람은 집을 크게 지어 자기 것을 엄청나게 가져. 하나님은 그거 결국 다 뿌리째 뽑히고 파괴당한다. 술 마시고 범죄예요. 너도 병들어 죽고 파괴된 삶이고 절망스러운 삶이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강포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피곤하고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영원한 보좌를 보라는 것, 그분의 계획과 통치를 보라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다에 나가보면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다덮여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 있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죠. 이 세상의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이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분이 보좌에 계시고 승천하신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두 다 심판하시고 세상 모두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장소도 기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입니다. 그분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버려야 되고 우상은 허무한 것이고 우상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로 봅시다.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무릎 꿇어라. 인간의 생각이 오고 무슨 불평이 생기고 비교를 하고 왜 이러냐고 그러고 무슨 일이라고 그러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니 무릎을 꿇어라.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입 다물고 잠잠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장에 이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찬양으로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희망이랄 때는 교육도 불안정합니다. 청와대 저 인간들이 모였지만 불안합니다. 국회 똑똑하다고 다 뽑아서 모였지만 저들도 모여서 해결을 못하고 갈등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감동과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구원을 많이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 창조부터 시작하잖아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요. 세상을 창조해요. 세상 다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3장 2절의 기도를 봅시다.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부흥을 주소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심판자가 오시니까 두려워하고 산은 흔들리고 바다도 진동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암행어사 출담 어떻게 됩니까? 저 남은 꼬울에 변사또가 악정을 행포하고 못된 일을 골라다 하고 제 힘을 과시하고 춘향이를 막 못살게 하고 수청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억울하고 짝이 없는 일이죠. 임금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분 마패를 주지요. 말이 걸어졌어요. 말이 다섯 개 있으면 다섯 필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어디 가든지 말도 힘이 들잖아. 몇십 리에 왔으면 말 갈아타야 되니까 마패 보이면은 관청에서 다 말을 제공해 주지. 그러고 가는데 암행어사가 출두하니까 이 관리 이 불의한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니로 정신이 없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 현실을 보면은 비관해요. 뉴스를 보면은 희망이 안 보이는 소리만 하니
세계적으로도 암담하고 경제도 암담하고 정치로도 뭐 좀 풀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갈등해서 헤어나질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답답하게 짝이요. 아이고 그냥 뉴스 저거 들으면은 더 속만 아프고 차라리 그냥 코미디를 보든지 스포츠를 보자 그런 추세죠. 어떤 사람이 현실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평생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 이렇게 해갖고 얼마 받아서 어떻게 해서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직장 잡기도 힘들고 이 나라에서 이 지옥 같은 한국, 헬 조선을 떠나야 된 거다. 떠날라 해도 뭐 이제 떠나지 그냥 떠나겠어. 비관하고 갈등하지. 그런 사람이 사실은 무섭지요.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죽죠. 묻지마 살인이 그리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현실은 답답합니다. 여전히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은 하지만 꼭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은 하지만 뭔가 자기 편견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면 갈등의 끝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러나 그쪽만 보지 말고 또 한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셔요.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셔요. 천천히 하지만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분은 그런 공사를 지금도 하셔요. 악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북한 공산당 하나님 어째서 그 김씨는 그대로 놔둡니까? 왜 저렇게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걸리면 무슨 어디 수용소에 가야 되고 그런 현실에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너무 힘들게 사는데 면목 공산주의자면 힘을 얻어 사는 저 사회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그대로 놔둡니까? 어서 빨리 안 합니까? 하나님은 한다. 그러나 완전하게 한다. 지금 텃밭이 공사다. 텃밭이 공사는 행패는 없어요. 기초공사는 행패는 없어요. 아니 더 부서진 것 같아요. 더 파헤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가져도 해결이 안 되고 가져도 타락하기 쉽고 가져도 행포하기 쉽고 가져도 욕하기 쉽고 인간으로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만이 인간다운 사회가 되는 거다. 아주 그냥 다시 이론을 붙지 못하도록 철저히 철저히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만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뭐 정일이 누구예요? 정은이 그거 하룻밤에 못 데려가겠어요. 지금 데려가 봐야 또 딴 놈이 나와서 또 복잡하고. 나는 공산당 말은 좋아. 공산당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나누고 살죠. 근데 공산이 안 돼요. 가진 놈은 독재하고 공산당만 잘 살고 베트남을 가도 캄보디아를 가도 중국을 가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 말할 수 없는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고 거기는 언론의 자유도 없어. 불평도 못해.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바꿔줘야 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 일하지만 모든 백성은 이게 아니다. 이건 살 길이 아니야. 인간은 희망이 없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이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오게 하실 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고 떨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 갈등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나라가 망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의지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17절을 봅시다. 현실은 없어요. 무화과는 그들의 양식입니다. 포도는 더 귀한 양식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날마다 빵을 구워 먹고 문제를 붙여 먹을 때 쓰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족이니까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이게 다 살림 미천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 여러분 아침에 밥은 자시고 왔습니까? 못 자신 분도 없어서 안 자신 건 아니겠죠. 게을러 그랬든 다이어트로 그랬든 그러지 쌀이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겠죠. 진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곳간에 아무것도 없고 경제가 아무것도 없고 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18절 나는 구원의 하나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아니 현실이 없는데, 현실은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은 이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니까,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예배에는 음악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하박국 3장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3장 19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사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사람 보면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순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런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니 아니 어려울수록 더 이루어 가시오. 풍랑이 불수록 그 풍랑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현실이 문제가 있는 대한민국. 내 현실이 너무 어려워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더 귀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내어 살겠습니다. 이 힘을 얻어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식물이 없어도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어째서 하나님 보호만 계십니까?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호소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묵시로 기록된 말씀,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치도 오차 없다.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 사람의 생각, 누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올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나라와 세상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세계는 그분 앞에 엎드려 잠잠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옵소서. 엎드리게 하소서. 엎드리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새롭게 도와주소서. 주님,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완전히 새로워지고 믿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승리와 축복을 얻을 줄 압니다. 주의 나라 대망하며 세상이나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보좌, 주의 나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와도,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잡혀가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공사는 계속되고 기초공사는 계속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대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보게 하소서.
의심과 절망과 고민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현실이 부족하고 현실은 막막하고 현실은 어려워도 희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힘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약속 가운데 소망과 승리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정성 바칩니다.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계시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임재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을 내려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 나라를 회복시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 주시고 소망을 더하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기도할 분들 나오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과 소망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어려울수록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슴에 가지게 도와주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고 참된 삶을 알게 하소서. 계시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심판자로 오실 주님,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왕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천국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이 숨 있다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압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더 있을 것을 알게 하소서.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소서. 그분의 임재 앞에 있게 하소서. 그분의 위로 받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심령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증거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